세트 수가 1대1 동점에서 3세트 이호영 선수의 공격으로 시작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웰뱅 톱 랭킹 1위는 계속해서 128강에서 기록한 쿠드롱의 3.214. 자, 2위와도 지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쿠드롱 선수의 이 3점대의 에버리지 쉽게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쉽게 깨지지 않을 에버리지죠. 그렇죠. 그러나 뭐 한번 깨졌으면 하는 마음만 있을 뿐입니다. 세트제 경기에서 3점대는 정말 대단한 에버리지예요. 맞습니다. 자, 카시토코 스타 선수가 2세트 승리하면서 1대1 동점이고 이호영 선수가 1세트의 그 좋은 흐름을 2세트에 잘 살리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살릴 수 있을까요? 1세트에서 초구 공격을 실패했었던 이호영 선수 두 번째 3번, 4번, 7번의 초구 배치 공격입니다. 유영 선수는 조금의 타격감을 더 가미하겠다는 거죠. 당점을 살짝 올리고 쳤는데, 그래도 길게 나가네요. 이호영 선수의 옆돌리기. 방향 좋습니다. 네, 일단은 일목축구 컨트롤이 조금 미스가 났어요. 일목축구를 잘 내려놨는데 다시 위로 올라가면서 각도가 좀안 좋게 섰거든요. 대전을 보내는 데 있어서 조금 불편합니다. 자, 짧은 각도 만들어주긴 했고요. 네, 득점도 만들어냅니다. 깨끗한데요. 네. 대회전 성공하면서 이호영 선수 연속 득점 2대0으로 앞서갑니다. 여기서 키스 타이밍이 상당히 위험했거든요. 자, 비껴치기를 좀 두껍게 눌러가겠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 2세트에 뭔가 풀리지 않았던 것을 3세트 초반에 연속 3득점을 기록하면서 앞서갑니다. 템포가 빨라졌어요. 그리고 다음 배치도 포지션 플레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공이죠. 노란 공을 자연스럽게 내공과 함께 따라오게 할수 있어요. 뒤돌리기 득점 깨끗하게. 4전 3선 승제로 펼쳐지기 때문에 자, 1대1 동점에서의 3세트, 뭐 4세트도 중요하겠습니다만 3세트 가장 중요한 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포지션. 돌리기를 키스가 상당히 위험한 상황인데도 선택을 하고 와, 맞춰냅니다. 잘 쳤습니다. 지금 큐선의 방향 때문에 원뱅크 넣어치기인지 옆돌리기인지가 지금 구분이 안 갔거든요. 근데 지금 옆돌리기 키스를 빠지는 걸 보면은 일목적구가 진행을 하는 거가 올라오기 전에 내공이 빠져나간 거예요. 아, 두께 컨트롤 정말 좋습니다. 짧게죠. 아, 정확하게 패션이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닿습니다. 한점한점 득점하다 보니까 이제 좁혀가고 있는 카시토코 스타스. 옆돌리기 짧은 각을 만들어내면서 성공합니다. 코너 쪽. 자, 이렇게 되면서 또한 번의 포지션 흐름을 알 만들어지죠. 수 없게 됐습니다. 네. 4대4 동점. 확실히 카시토코 스타 선수가 뭐 어렵게 경기를 현재까지는 치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상대가 약간의 허점이라도 노출을 하게 되면 파고 들어가는 거는 여전하네요. 그렇죠. 자, 지금도 보면은 옆돌리기를 치는 데 있어서 보편적으로는 당점을 살짝 위로 올린 상태에서 각도를 만드는 게 일반적인데, 카시토코스타 선수는 이런 공들이 다 당점이 낮아요.
정확하게 들어가네요. 네. 당점이 낮은 당점이죠. 본인만의 컨트롤이 정말 좋습니다. 옆돌리기 그렇습니다. 컨트롤이 정말 좋아요. 확실하게. 네, 낮은 당점을 제대로 네. 보여주셨어요. 아마 본인에게 있어서 본인의 습관이 될 수도 있고 네. 또 확실한 자신의 공격 루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높은 당점을 쓴다는 건 그만큼 얇게 공을 구사를 한다는 거니까요. 회전 좋죠? 네, 좋습니다. 성공. 원뱅크샷. 자, 회전이 살아 있습니다. 적중 네. 뱅크샷으로 이호영 선수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 배치가 득점이 안 됐었으면 이호영 선수 힘들어질 뻔했어요. 각도 잘 만들었습니다. 중요할 때 뱅크샷 성공하면서 동점을 만들었고요. 다음 공격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배치도 괜찮아요. 회전으로 가는군요. 네. 뒤돌리기. 성공. 보편적으로 저렇게 두껍게 공을 맞출 수 있는 공들이 쉽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좀 각도도 좀 쉽고 내가 원하는 지점까지 보내는 데 있어서 많이 끌거나 많이 밀지 않아야 되는 상황은 스핀볼 형태가 참 좋죠. 침착하게 성공하면서 한점 앞서갑니다. 비켜치기 길게 보내주죠. 깨끗하게. 자, 득점 성공하면서 계속해서 연속 득점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카시토 코스타 선수를 만나는 상대 선수는 자, 비켜치기를 아예 두껍게 눌러놓고 갑니다. 자, 좋아요. 이런 컨트롤은 참 멋진 것 같습니다. 네. 저 두꺼운 두께에서도 완벽한 스핀볼 형태가 걸리지 않게끔 당점을 주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늘어지지 않게끔 치는 게참 어렵거든요. 당점 조절을 정말 잘한다는 얘기겠죠. 이번 세트는 접전으로 가는군요. 8대 7. 무난한 뒤돌려치기죠. 뒤돌리기 좋습니다. 완벽하게 포지션을 만들어냅니다. 일목적구를 얇게 컨트롤하지 않고 직접 갈 만한 공이었던 것 같은데 아주 얇은 두께를 맞춰서 포지션을 또 만들어냅니다. 꼭 성공해야 될때 놓치지 않는, 실수하지 않는. 자. 옆돌리기 키스. 피하고 짧은 각으로 갑니다. 아, 좋네요. 성공. 이승윤 캐스터님처럼 딱 이렇게 딱 하면 되겠네요. 설명이 딱 좋은데요. 옆돌리기 키스를 정확하게 피하고 짧은 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목적구는 자연스럽게 코너 쪽에 세워놨죠. 네. 이거 괜찮은데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 무슨 일타 강사인가요? 아, 그런가요? 타임아웃을 부르는 카시토 코스타스입니다. 자, 지금 비껴치기 짧게를 치기가 조금 애매한가요? 지금 각도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타임아웃을 썼어요. 아, 지금 이거 길게 가나요? 아, 길게 가네요. 집중됩니다. 지금 이 공을 포지션 욕심 때문에 길게 간 건지 아니면 제가 여기서 봤을 때 기울기가 확실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얇은 두께로 키스가 있는 상황인지 없는 상황인지 몰라요. 근데 정말 이 공을 길게 만들어내고 포지션까지 완벽하게 만들어냅니다. 정말 멋진 공 나왔어요. 자, 이 공도 얇게 빼내겠다는 얘기예요.
이공 회전력을 끝까지 갑니다. 네, 살려줍니다. 예. 아, 정말 좀 일반적이지 않은 당구를 어느 정도 이렇게 동호인 분들이라도 수준급 이상 되시는 분들이라면 카지토코사스 선수의 선택이 조금은 다르다는 걸알수 있을 거예요. 일반적인 선택과는 조금 달라요. 네. 네, 조금 다른데 쫓아갈 수 있는 찬스입니다. 들어갔어요. 아, 여기서 더 벌어지면 안 되죠. 11대 9. 득점은 잘 만들어냈고 다음 배치도 괜찮습니다. 옆돌리기까지 쫓아갑니다. 이러면서 10점에 올라서는 이호영 선수입니다. 3세트의 향방이 안개 속인데요. 카시토코스타 선수는 넉점 남아있고 이호영 선수 이제 10점에 올라서면서 아주 팽팽한 흐름을 만들어갔습니다. 이번 세트가 정말 중요한 세트잖아요. 여기서 지면은 승부치기를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두 선수 모두 정말 간절할 텐데요. 아, 얇게 처리, 속도감 좋습니다. 서공. 자, 나란히 지금도 갑니다. 초크박수를 하죠. 지금 이 속도감이 아니면 이 두께에서는 또 오히려 길게 빠질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디플렉션 현상을 이용해서 치는 거기 때문에 속도감을 적절하게 야, 이거를 잘 정말 예. 대단합니다. 키스 없이 잘 빼냈어요. 기가 막힙니다. 진짜 선택 자체가 제가 감히 뭐 얘기할 수 있는 선택이 놓칠 수 없는 뒤돌리기인데요. 길게. 놓치지 않습니다. 일단 카시토코스타 선수의 힘 조절을 보고 있으면 지금 좀 안정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에버리지가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일단 속도감이 1세트, 2세트 때랑은 조금 다르거든요. 네. 빠르게 공격을 시도하는 앞돌리기 짧게 카시토코스타스 세트 포인트. 자신 있게 가는군요. 어떻게 보면은 선수들이 봤을 때 정말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제일 크게 느낄 수 있는 선수가 이 카시토코스 선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점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힘 배합도 그렇고 참 읽어내기 어려운 것 같아요. 되돌리기 마무리. 빨려 들어갑니다. 네, 좋습니다. 15대 12 3세트 승리. 카시토코스타스 선수가 2대 1로 앞서갑니다. 뭔가 예측 불가. 그리고 변칙적인 플레이. 하지만 또 그건 그 변, 나름대로의 또 네. 매력을 가지고 있는 카시토코스타스 선수입니다. 변칙이라기보다는 정말 컴퓨터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아, 15대 12로 접전이 있었습니다만 마지막에 3점을 이제 몰아치면서 카시토코스타 선수가 3세트를 마무리했습니다. 세트 스코어 2대 1. 잠시 후에 마지막 4세트로 넘어갑니다.